OECD 산재 사망률 1위라고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올해는 좀 바꿔보자 이래서 마련한 산재 타파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어요. 자, 이 조선업, 이게 건설업과 더불어서 최악의 산재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어떤 대책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정우준 사무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주말 사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고였죠? 네, 지난 토요일이었던 2월 22일 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LNG선이라는 큰 배를 만드는데 거기 위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 노동자들이 서야 되는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작업 발판을 만들던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21m 높이에서? 네. 무슨 그 뭐라 그러나요? 안전끈 이런 거 안 묶고 막 작업했나요? 네. 상식적으로 21m 높이 정도면 뭐 그물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안전 난간도 있어야 됐고 네. 당연히 자기 몸을 걸 고리도 있어야 된다고 글쎄요. 생각하는데요. 이 사고 현장에는 그 세 가지 모두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네. 원래는 법적으로는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네. 안전관리자는요? 네, 안전관리자도 없었고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안전조치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이런 공정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개선조치를 하고 이런 게 완수됐을 때 사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네네. 그날 날씨는 어땠대요? 그날 초속 9.5m 정도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1미터가 아니라 21m라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날은 그런 높은 위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날씨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사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작업을 안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속해 있던 이제 소속이 뭐였냐면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이 아니라 그 하청업체 또 그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고용되어 있는 거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위험해서 바람이 불어서 일을 못 하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는 너 일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하청의 재하청. 네네. LNG 선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 발판 설치 네. 그걸 아마 하청을 준 모양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걸 또 재하청을 받아서. 네네. 그 발판만 만드는 일을 그렇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업 배를 만드는 노동자도 아닌 거네요. 어찌 보면. 배를 만들기 위한 보조장치. 네, 사실은 조선업에는 워낙 그 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보일러도 만드시고 뭐 그 큰 배 외형을 만드시기도 하고 다양한 작업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조선소 그 큰 배 중에 하나의 업무를 맡은 그러네요. 거죠. 네. 네. 조선업이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가 많습니까? 네. 사실 조선업이 건설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재 사망이 많은 곳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8년에 정부에서 조선업에 중대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위원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한 2007년부터 그 조사를 했던 2017년 9월 정도까지 약 한 10년 정도 동안 한 330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10년간 약 한 330분이 사고로만 사망한 현장이 조선업인 거고 작년만 해도 통계가 나온 5월까지 8분이 사망하셨고 모두 다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330명도 대부분 하청. 네, 한 80% 정도가 하청업체 출신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사고의 유형은 어때요? 조선업에서의 사고. 지난 토요일처럼 사실 추락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고소 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떨어지는 단순한 유형이 제일 많고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무거운 물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물체 이제 사실은 끼임이지만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네. 추락사고 이거야말로 제일 막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뭐 안전난간 안전끈 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안전난간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만 잘 준수하고 기간에 넉넉함만 있다면 사실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인데 뭐 안타깝게도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이 재해가 가장 많은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네.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좀 막아보자 한 게 김영균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작 김영균은 없다 그래서 네.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 그랬는데 이게 위험의 외주화 막는 업종 같은 걸 정해놨잖아요. 네네. 조선업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선업이 여기에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라고 했을 때 발전소 노동자도 이제 외주화 때문에 죽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막자 했는데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가장 하청이 많고 하청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거기 법에 빠졌대요? 노동계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정안에 들어갔으면 꼭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정안 초기부터 경영계가 엄청난 반대를 했고 정부에서도 조금 조금씩 논의 과정에서 이제 도급의 금지를 조금씩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네네. 근데 결국은 기업들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다 빼준 거 아닌가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이제 30대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산재보험료를 1,500억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앞서 말한 이제 하청업체에서 주로 산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산재보험이 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오히려 원청업체는 사고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보험료를 오히려 깎아주는 30대 기업이 1,500억을 상반기에만 2019년 이렇게 감면받은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그 30대 재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사 내에서 사고가 났지만 책임은 하청업체만 진다. 결국 네. 그거잖아요. 오히려 대기업은 또 이득까지 보고 보험료 감면이라는. 지난주에 그 조선소 삼성중공업인가요? 네네. 무슨 판결이 하나 있었죠? 네. 먼저 그게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좀. 2017년에 이제 5월 1일이 보통 근로자의 날이나 뭐 노동자의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날 이제 큰 노동절, 사고가. 노동절. 네, 노동절 네. 큰 사고가 났는데요.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거대한 크레인 두 개가 충돌을 해서 이제 쓰러진 사고로 6명이 돌아가시고 예. 25명의 노동자가 다치셨는데요. 이제 그 사건도 다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예, 예. 네,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하청 노동자들만 주로 출근했고 그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고요. 네. 다행히 2심 판결은 1심 판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대부분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받았는데 2심에서는 말단 관리자는 삼성중공업 관리자? 네, 삼성중공업 관리자와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그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하청업체 관리자. 네, 네, 그렇게 처벌. 삼성중공업의 말단 관리자. 네,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2심 판결에서는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소 장이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하청업체 대표도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요 판결을 비판하는 이제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의 벌금을 받은 게 고작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300만 원을 받았는데 예. 2심에서도 법원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300만 예. 원을 받아서 예. 이건 사실상 삼성중공업에 면제부를 준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끝이고 네네. 다만 그 관리자 몇 명에게 상급 관리자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본사의 직원들이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네.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이 있어야 이제 삼성중공업이 크게 처벌을 받는 건데요. 네. 법원에서는 네. 그 책임이 이제 없다라는 판결 이 나와서 벌금이 300만 원이 된 거죠. 책임이 없는데 그럼 그 조선 소장은 왜 저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받았어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하청업체에게 주의 의무를 줬는데 하청업체가 지킨 게 안 지켰다. 어허. 그렇게 이제 삼성중공업은 발을 뺀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조선 소장은 왜 그런 그 실형을 받았냐고요? 조선 소장은 이제 구체적인 잘못이 있다고 했지만 그 삼성중공업이 그럼 잘못한 거냐 조선 소장이 잘못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어쨌든 주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이 된 어떻게 보면 이상한 판결이죠. 그러네요.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조선업에서의 산재를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선업에 좀 특화된 그런 대책들이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법을 뭐 좀 법제도를 강화하면 되는 건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가 2018년도에 꾸린 조사위원회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조선업에서는 다단계 구조가 너무 심하다. 원청이 있고 1차 하청이 있고 물량팀이라는 2차 하청 업체가 있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산재 사망은 절대 안 준다. 제가 연락해본 현장 노동자도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끊지 않으면 산재는 줄지 않는다. 이건 현장에서도 그렇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끊지 않고서는 어쨌든 조선업에서의 산재 사망을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책으로서 아까 삼성중공업처럼 300만 원으로 끝내는 어처구니없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먼저 그럼 이 다단계식의 하청, 재하청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고요. 사실은 원하청 관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는 권고안이 조사위원회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네. 위험의 외주와 방지 차원의 산업안전기본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네.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그 안에 조선업을 이 하청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거. 네네. 기업살인법이죠. 쉽게 네. 말해서. 두 가지 법이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총선 다가오고 있고 다음 국회에서나 아마 좀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조선소를 좀 얘기하자면 현대중공업은 작년 9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매번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그렇고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쉬운 점은 사고 난 장소만 정부가 감독을 하고 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개선만 합니다. 그 장소만. 근데 조선소처럼 큰 회사들은 사실 통째 아까 말한 원하청 구조가 해소되거나 사업장 자체의 안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소 하나에 뭐 난간을 일부 설치하고 이런다고 해서 산재 사망을 줄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현대중공업처럼 늘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곳에는 전면적인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감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 울산지검에도 지적할 게 있는데요.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왜 계속 산재가 발생하냐라는 예. 지점을 정확히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제 울산지검이 우리나라 유일한 산업안전 특별 지정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근데 예, 예, 예. 이제 그 2015년에 지정됐는데 여전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좀 검찰의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앞에 근로 감독을 사고가 나면은 노동부에서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그 현장에 난간만 설치하도록 한다고요? 뭐 꼭 난간만 지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판을 만드는 작업 네.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 발판이 일어난 공간을 작업을 중지시키고 요거 개선해라. 요거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지정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 사업장에서 떨어진 이유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빠르게 무리하게 업무를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예. 또 당장 5개월 전만 해도 다른 곳에서 똑같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만 개선하면 여기는 조금 안전해질지 몰라도 다른 장소는 계속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그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소 자체의 산재 사망이 줄어들진 않고. 제 말은 쉽게 표현해서 네. 발판 만드는 현장에 가봤더니 안전 펜스가 없더라. 네. 안전 펜스 만드세요. 네. 근데 그 옆에 보았더니 높은 데서 용접하는 데도 안전 펜스가 없더라. 네. 근데 거기는 지적 안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한정된 감독만 하는 거죠. 하하.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노동부도 기업 편 들어주는 거라서 그런가요?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노동조합에선 그래서 전면적인 근로 감독을 해달라. 여기서만 사고 난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벌써 40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자주 발생해서 몇 올해 40건이면 지금 1월, 2월 곧 다예요? 네.
네, 22일 사고 나기 전까지만.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매일이네요, 매일. 네, 특별 근로 감독을 해달라고 전면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도. 네,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네. 그런데 전면 감독은 거부해요. 네, 뭐 거부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네. 정부의 의지가 없네요. 네, 근데 요 사건도 보면 말로는 노동자의 뭐 목숨, 뭐 노동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지가 없네요, 보니까. 네, 저희는 조선업 이제 조사위원회 권고도 있고 사실 현대중공업이 이런 산재 사망 그리고 타워크레인 현장 그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쓰러질 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많은 개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지금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